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PB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2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도움이 되셨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기조가 이제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3,000피에 대한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함께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체크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강력하게 우리 시장을 사들이고 있죠. 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이 대단한 모습을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보였던 CPI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몇 가지 거시 경제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었습니다. 네. CPI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올해 처음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거죠. 결국 시장이 바라는 건 금리 인하가 최대한 이른 시점에 되는 것인데 그걸 충족할 만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미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역시나 있습니다. 연초부터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꺾일 만한 시점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정말 부담이 된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실적이 계속해서 가이던스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에 나온 몇 가지 리포트,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미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금리 인하가 EU나 캐나다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흥국으로 지수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 쪽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단순하게 EU나 캐나다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이나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이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들이 며칠 전에 시장에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 틀로 자리 잡았다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추세가 단기간에 크게 꺾일 만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미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사실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네. 일부 종목에만 강한 매수세가 쏠리는 현상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까요?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이것도 순환 매장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일 전인가 저도 증권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리포트에서 나온 재미났던 이야기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대형주의 움직임이 참 좋긴 하지만 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중형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부터 반도체에 있던 여러 가지 섹터들 사실상 중소형주 위주가 많았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의 입장이 아니라 중형주의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대형주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중형주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지만 한풀 꺾인 가운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네. 대형주가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오를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소폭 약세를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네.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들만 가는 것 같지만 현재 지수가 되기까지 중소형주 안에서도 강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기대감이 일단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800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금 맞봤는데 이제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네.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3,000포인트 정말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긴 보여집니다. 그게 네 가지 정도 측면에서도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 선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네. 우리가 바라는 건 금리 인하가 연말이 되든 9월이 되든 한 번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 되면 더 좋을 것이고요. 적어도 한 번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캐리 트레이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탄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금 조달 비용이 기준금리 자체가 높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큰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 미증시는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우리의 증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섹터에서의 움직임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매력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 사실상 1,383원 정도 수준인데 네. 평균적으로 보였던 1,200원 선은 지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매력이 됩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1,200원 정도 수준이었고 투자를 한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버리면 환착 손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충족시켜질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외국인들은 바이 코리아를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경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교역량 기준으로 미국 아니면 중국이 언제나 1, 2위인데요. 아주 약간의 차이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지금은 미국 쪽으로 약간 손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단순하게 공급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국가라는 것.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시장에서의 전망치 4.8%였는데요. 그걸 상회하는 5.3%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구환신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또 반도체 이쪽에서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코스피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 현물 기준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진 시점부터 반등이 크게 그것도 강하게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유입시키는 그 자금력도 풍부해진가 동시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그때 그 시점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현물 쪽에서는 개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끊임없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2,800포인트를 넘어갔던 이틀 전 기준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우 크게 유입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 딱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화면에 띄어놨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약진이 지금 필요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입니다. 섹터는 크게 6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요.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금융, 철강이 있는데 이 중에 안 좋은 게 딱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 철강. 사실상 포스코이닝스도 2차전지 소재를 지금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라고 조금 보는 게 맞습니다. 기타 네. 섹터는 다 좋은데 2차전지가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성과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요. 연말이 되었을 때 내심 3,000포인트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3,000포인트에 대한 시점 자체는 일단 연말로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당장 뭐 가면 참 좋긴 하겠지만 네. 코스피가 2800포인트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 대략 7% 정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특정 인덱스가 그것도 국가를 대표하는 지표가 7%나 단기간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을 감안하였을 때 연말 정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중국을 향한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연말에는 3000피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 중소형주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지수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것도 대표하는 업종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게 되고 섹터별로 분류를 해보면 결국에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인데 전통적으로 코스닥이라고 하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제약, 바이오와 2차전지가 네. 결국 핵심입니다. 아쉽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차 전지는 지금 좋지가 않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이 좋지만 네. 기타 HLB 셀트리온 제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리노공업, HPSP 주가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있는 클래시스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뿐입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엔터, 뭐 JYP라든지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렸죠. 거기에 어제 중국에서 한국 가수들에 대한 공연을 일시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도 소폭 흔들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혹은 대략 한두 달 정도 전까지는 네. 코스닥에 있는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많이 관심을 보였다면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닥의 아쉬운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리나라에 있는 증시입니다. 두 증시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괴리율을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상관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통계적인 수치는 대략 0.8이 넘어갑니다. 두 지수는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같이 움직이게 될 건데요. 그 시점에 있어서 지금은 차이가 날 뿐입니다. 코스피가 더 올라가게 되면 시간을 두고 결국 코스닥도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두 시장 모두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연말 그리고 내년 보고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의 부진 이슈까지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모두 아울러서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AI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를 놓고 생각했을 때 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밸류체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전반적인 AI 섹터군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실상 지금은 AI 시장 자체가 크게 확대 된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칩을 생산하는 장비 기업들이 네. 저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연초부터 반도체 업종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건 AI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성과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대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는 더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큰 틀에서 보면은 주가 상승과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보게 되면 2000년대에서 2010년 정도까지에는 P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나왔고요. 아마 2020년대에는 저는 AI라고 하는 이 테마가 10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또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되 최근에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한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몇몇 섹터가 이제 고개를 계속해서 들었죠. 이게 섹터별 차별화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이게 잘 나왔던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전력설비, 식품들 이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 일시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다시 이쪽으로 바람은 저는 불 거라고 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는 줄 수 있다는 것, 그 점 인지하시면서 관련된 기업들 또 밸류체인에 있는 많은 기업들 꾸준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일단은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 아래에서 방향성을 계속해서 모색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라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당연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단기적으로 볼지 중장기적으로 볼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수급을 보고 며칠 만에 거래를 마무리 짓는 그런 거래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네. 그날 혹은 그 주 기준 움직이지 않는 섹터의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섹터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되든 기관이 되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섹터를 꼭 편입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 하나가 운송 그리고 조선 마지막에 방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쪽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해상운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송료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이 호황 기조에 놓여 있고요.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수주를 넘어 직접적인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나왔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답을 조금은 정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 단기적으로는 조선, 방산, 그리고 운송, 또 중장기적으로도 이쪽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면 적어도 투자 성과는 적절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운송,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확산해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